어디에 있다고 성경은 얘기 안 합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람의 목숨은 어디에 있다고요? 호흡에 있다. 즉 숨 쉬는 것에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글쎄요. 얼마만큼 그 제주도에 있는 그 해녀들 보면 굉장히 숨을 오랫동안 쉰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물속에 이렇게 잠액질을 해서 한참 동안 물속에 있어서 해산물을 채취해야 되니까 아무래도 훈련이 많이 됐기 때문에 그런 훈련이 안 된 사람보다는 숨을 좀 더 오래 참을 수는 있겠지요. 그렇지만 그것도 한계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이 호흡입니다. 그래서 호흡. 그래서 호흡이 중지되면 목숨이 끊어진다. 이렇게 우리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이 호흡이라고 되어 있는 그 헬라어 원어는 뭐라고 하냐면 푸시케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푸시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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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것을 뭐라고 하냐? 목숨이라고 하는데 우리 한글 성경에서는 뭐라고 번역이 되어 있냐면 영혼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한글 성경의 영혼.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푸시케라는 단어가. 근데 원래는 영혼이라는 거면은 우리가 이런 우리가 알고 있는 구체적인 목숨을 생각할 수가 없잖아요. 그죠? 이 영혼이라는 건 사실 두 단어의 합성어입니다. 뭐와 뭡니까? 영이라는 단어와 혼이라는 단어에 저 사람 혼이 나갔나 봐 이런 얘기 가끔 들어보신 적 있을 겁니다. 저 사람 혼쭐나야 되겠네. 혼이 나갔어? 그러니까 뭐 무슨 얘기입니까? 정신이 나갔어 이런 뜻이 그렇죠. 혼이 나갔어 하는 게. 그다음 영이라는 단어는 보이지 않는 어떤 어떤 그 정신적인 것을 이제 영이라고 또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글 성경에는 영혼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정확한 번역은 영혼이 아니라 목숨이라고 해야 정확한 번역입니다. 즉 우리 육체적인 생명, 즉 호흡과 관계한 육체적인 생명을 목숨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성경에서 말하는 이 생명이라는 것은 무엇이냐? 자, 생명이라고 했을 때에 생명은 죽을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네, 죽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사망이 있다 없다. 사망이 없습니다. 성경에서 얘기하는 생명이라는 것은 금방 여기에도 있듯이 무엇을 말하는가? 영원한 생명을 말합니다. 영원한 생명, 즉 죽음이 없는 생명입니다. 그래서 생명이라는 것은 영생과 같은 말입니다. 즉 죽을래도 죽을 수 있다 없다. 사망 자체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죽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그렇지만 우리 목숨이라는 것은 죽습니까 안 죽습니까? 육체적인 생명은 사람에 따라 다 다르지만 없다는 것과 한계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뭘 해야 된다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즉 영원한 생명을 뭐 해야 된다? 소유해야 된다. 얻어야 된다. 근데 목숨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 이 하나님의 생명을 얻지 못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냥 끝나고 마는 것입니다. 끝나를 마는 것입니다. 즉 하나님의 생명을 얻을 기회를 잃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목숨이 있는 동안에 즉 우리가 호흡이 있는 동안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는 일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이 세상에서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믿음생활을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 죽음이 없는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함에 있습니다. 다른 목적은 여기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이런 말씀하십니다. 천하를 얻고도 내 목숨을 잃으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라고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목숨은 천하보다도 뭐한 겁니까? 귀한 것입니다. 천하보다도 정말 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하와 내 목숨이 있을 때 절대 바꿀 수가 없는 것입니다. 천하의 무엇보다도 이 세상의 무엇보다도 소중하고 귀중한 것이 바로 내 호흡하는 이 육체적 생명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천하보다 귀한 목숨, 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 뭐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영원하신 생명을 얻어야 되는 거죠. 왜? 이것은 있다가 없어질 것이기 때문에 믿어야 된다 그런 거하고 똑같은 말이지 않죠? 아, 믿어야 된다, 얻어야 된다 하는 말 틀린 말이죠? 전 잘 모르는데. 얻는 과정이 믿는 믿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얻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알아야 되겠죠. 그러니까 알기 전에 먼저는 들어야 되겠죠. 들어야 되죠. 그래서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 했죠. 들음이 있어야 되겠죠. 들음. 들어서 어떻게 됩니까? 믿어야 되겠죠. 그렇죠? 그러죠. 믿게 되면 뭐 어떻게 되게 됩니까? 살게 되죠. 그렇죠? 그럼 이 살게 되는 것이고 뭐냐? 그것을 뭐라고 하냐? 성경 삶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삶이라는 건 뭡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서 믿어서 살게 되는 요 전체 과정을 말합니다. 그래서 살게 됨으로 나는 뭐를 갖고 있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겁니까? 나는 하나님의 생명, 영생을 갖고 있는 사람임을 내가 알게 되는 것입니다. 확증하게 되는 것입니다.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삶은 뭡니까? 열매죠. 최종 결과니까 열매입니다. 그죠? 열매. 그래서 믿고 살아서 영생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맺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이라는 것은 여기에 이렇게 해당이 되어 있어요. 믿는 것. 그러니까 믿음을 통해서 뭐 하는 겁니까? 영생의 열매를 얻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믿는다는 건 어떤 겁니까? 구하는 단계입니다. 내가 믿는다는 건 구하는 것이죠. 구해야 뭐 할 수 있습니까? 얻을 수 있습니다. 구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습니다. 왜? 내가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무엇만 갖고 있습니까? 현재? 나는 무엇만 가지고 있습니까? 현재는 호흡만 갖고 있습니다. 호흡만. 그러니까 이 호흡을 갖고 있는 동안에 이 과정을 거쳐야 된다는 얘기죠. 네. 왜? 내가 호흡이 없어지면 들을 수 있는 장치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없어집니다. 이거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들을 수 있는 장치, 그 다음에 이해할 수 있는 장치, 우리 뇌마저 브레인 이해할 수 있는 장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목숨이 천하보다도 귀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 목숨이 있어야 이 세 가지 단계를 거쳐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이 단계가 일찍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늦게 시작되는 사람도 있고 사람에 따라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이 단계는 거쳐야 됩니다. 거쳐야만이 여기까지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영생을 갖는 성경 삶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본문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40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여기다 같이 한번 이 가르친 부분은 아까 우리 자매님 말씀대로 헬라어입니다. 그거를 잠깐 그러면 아까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잠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구약과 신약. 되어 있는데 쓰여진 이 구약과 신약이 기록되어진 연대가 당연히 다르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구약은 예수님 오시기 전에 기록입니다. 둘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과 그 다음에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십자가의 달리심과 부활을 통해서 또 이제 사도들의 행적을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의 말씀입니다. 근데 원래 구약의 말씀은 어떤 말로 기록이 되어져 있냐면 히브리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었습니다. 구약은 뭐라고요? 히브리어라는 랭귀지, 즉 언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 다음에 신약은 금방 우리 자매님 아까 말씀하신 헬라어라는 언어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헬라어 헬라어 하는데 이 헬라어라는 것은 다른 말로 그리스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는데 우리가 쉽게 얘기하는 주이시 이런 얘기하죠. 유태인들. 이 유태인들, 즉 유대인들이 쓰는 언어가 히브리어입니다. 히브리어. 그러니까 구약의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노아,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 다음에 이제 야곱 이후에 모세, 그 다음에 많은 사사, 선지자, 왕, 이런 사람들의 그 행적과 내용들이 쭉 구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누구의 기록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의 기록 안에 그 구약 사람들의 삶과 구약 사람들의 그 행적이, 즉, 믿음의 조상들의 내용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 즉 유대인의 역사, 이 사람들이 쓰는 언어 히브리어라는 단어, 영어 언어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이 헬라어는 그리스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께서 오시던 당시에 쓰던 언어가 당연히 유대인들은 히브리어를 썼겠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그 당시 로마의 식민지로 유대인들이 로마에 식민지였습니다. 우리나라도 일본의 식민지였던 시절이 있었죠. 예. 그래서 로마의 식민지 생활을 했는데 그때에 쓰던 언어가 이 그리스어 헬라어입니다. 왜 그리스어 헬라어를 쓰게 되었냐면 알렉산더 대왕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으십니까? 예. 그 알렉산더 대왕이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스 사람. 그러니까 이 알렉산더 대왕이 대제국을 건설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라는 나라가 있기 전에 그리스라는 나라가 엄청난 큰 심지어 인도까지 큰 대제국을 건설하였습니다. 그러면은 큰 대제국을 건설했으면 어떤 그 나라 사람들이 어떤 언어를 쓰게 됩니까? 그 왕이 쓰는 언어를 쓸 수밖에 없죠. 예, 우리 자매님도 아시다시피 우리가 일본의 식민지였을 때 저희 이제 부친께서도 그 당시 세월을 살으셨는데 다 한국 사람의 이름을 일본 이름으로 다 바꿨습니다. 그러니까 어느 나라를 이렇게 지배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게 그 나라의 뭡니까? 그 나라의 언어와 그 나라의 그런 것을 다 자기 나라의 언어로 이 문화 정책을 쓴단 말이죠. 왜? 그들을 통치하기 위해서. 근데 모든 공문서들을 다 어떤 한국말로 하겠습니까? 일본말로 하겠습니까? 그렇죠. 모든 공문서들이 다 일본말로 왔다 갔다 하겠죠. 네. 똑같은 이 일입니다. 똑같은 그 상황입니다. 그래서 알렉산더 대왕 때부터 그 지역이 그리스어 언어 국가 지역으로 이렇게 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러고 사도들도 그러고 다 무엇을 사용했냐? 헬라어로 사용을 하고 했고, 그 다음에 모든 성경이 이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올바로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소위 이것을 원어라고 하는데 원어 성경이라고 하는데 원어로 기록된 것을 공부해야만 올바로 알 수가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근데 우리가 지금까지 이것을 알기 전까지는 당연히 우리가 우리 언어로 된 성경을 볼 수밖에 없죠. 한국 사람은 한국어로 번역된 성경을 봤을 것이고 미국 사람은 미국어로, 영어로 번역된 성경을 봤을 것이고 기타 각 나라의 언어로 성경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다 번역한 사람이 있었겠죠. 그렇죠? 네.
그럼 그 사람들은 무엇을 보고 번역을 했을까요? 이것을 보고 번역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어렸을 때는 신앙적으로 어렸을 때는 우리나라 말로 된 성경부터 출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점점 이해가 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확실히 알기 위해서는 여기까지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느 동안에요? 내 호흡이 있는 동안에. 무엇 때문에요?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내가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수고스럽더라도 그래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어렵게 해놓으셨느냐? 또 하다 보면 어렵지 않다. 어렵지 않다라는 걸 이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질문에 대한 답은 충분히 되었나요? 예. 그래서 신약은 이렇게 헬라어로 원래는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기록은 얼마나 나중에 몰라도 이해가 빨리 됩니다. 아, 뭐 다행입니다. 그렇게 글을 쓰니까. 그래서 제가 여기 가로 안에 넣은 것은 그래서 이것은 신약 헬라어라는 언어를 제가 이렇게 가로를 넣은 것입니다. 이제 설명을 조금씩 공부하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을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네 삶은 성경상 말해서 영원한 생명을 갖는 줄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에 성경 삶을 살피고 있다. 그리고 그런 삶이 나에 관하여 증거하는 삶이다. 그리고 네 삶은 생명을 갖고자 나를 향하여 오기를 원치 않고 있다. 우리 한글 성경을 잠깐 한번 볼까요? 39절에서 40절인데요. 요한복음. 같이 여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39절입니다. 여기 있습니다.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참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하는 것이로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하여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계속 또 좀 더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사람에게 영광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너희 속에 없음을 알았노라. 나는 내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음에 너희가 영접하지 아니하나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너희가 서로 영광을 취하고 유일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영광은 구하지 아니하니 어찌 나를 믿을 수 있느냐. 번역되어진 것과 제가 지금 금방 이게 번역한 것과 그렇게 큰 차이는 없습니다. 큰 차이는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지금 현재 요것만 보고서 한번 잠깐 뭐 우리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사는 상황이 똑같아서 이해가 빨리 되네요. 예, 예. 우리가 지금 하는 행동과 똑같아서. 그렇습니까? 자. 자,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상고하고 읽는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 우리가 그것을 하고 있는가? 그 이유는 뭐라고요? 영생을. 네,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읽고 배우고 알아야 되는 이유는 뭐 때문이다? 영생을 얻기 위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금방도 얘기한 이것입니다. 이게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최종 목적입니다. 최종 목적. 그러니까 이 목적을 갖고 있지 않은 사람은 성경을 상고하지도 않겠죠. 관심이 없죠, 당연히. 예. 그죠? 뭐에만 관심이 있습니까? 내 호흡에만 관심이 있습니다. 내 목숨만, 그냥 신간만 편하고 내 목숨줄만 그냥 목숨줄만 연명하면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얼마나 많아요? 길어야 100년 아닙니까? 그죠? 예. 이 호흡은 길어야 100년입니다. 근데 우리는 지금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생명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망이 없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면 지혜로운 사람은 뭘 하겠습니까? 당연히 성경을 상고하겠죠. 성경을 상고하겠죠. 성경을 읽겠죠. 성경을 이해하려고 하겠죠. 성경에 어려운 부분이 있으면 그것을 풀려고 애를 쓰겠죠. 뭐 때문에요? 거기에 영생을 얻는 길이 있다는 것을 이 사람은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사람은 아까도 얘기했듯이 성경을 상고하지 않겠죠. 성경을 귀하게 여기지도 않겠죠. 뭐 책이라는 것이 있을 수는 있을 겁니다만 집에. 그죠? 심심하면 교회 한번 왔다 갔다 할 수는 있겠죠. 그렇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고 있다 안 믿고 있다.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다고 믿고 있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고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그런데 자, 그 다음입니다. 성경이 누구에 대해서 증거한다고요? 네, 여기서 나라는 건 예수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성경은 곧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무엇이기 때문에요? 그분이 하나님의 생명이요. 그분이 영원한 생명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아까도 말했듯이 하나 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세 사람이라고 했죠. 세 사람. 그 세 사람이고 뭘 갖고 있는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곧 누구에 대해서 증거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증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 누구에 대한 증거를 발견해야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발견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해야 하나님의 생명 예수 그리스도를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보면 성경을 읽으면서 다른 목적으로 읽는 사람들이 있어요. 보면. 그렇죠? 저도 그랬으니까. 예. 예를 들자면 뭐 이상구 박사라는 사람 혹시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이상구. 그 안식일 교회의 박사님이신데 아, 예. 옛날에 그 New Start Movement 그래서 New Start Movement 해가지고 자 성경에 보면 이런 음식들 좋은 음식들 우리의 그 면역력을 높이기 위해서 이런 음식을 먹어야 됩니다 하면서 이 성경을 가지고 이렇게 소개도 하고 그런 걸 봤습니다. 그것은 이 말하고는 다른 말이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것으로 봐야지 성경이 뭐 건강 지침서입니까? 건강을 위해서 성경을 우리가 상고하는 겁니까?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군대 생활을 할 때 저희 그 여단장의 그 책상에 항상 성경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하루는 그 여단장 그 대령 사무실에 제가 자주 가기 때문에 여단장님 그렇게 어떻게 성경을 그렇게 볼 시간이 있으십니까? 굉장히 바쁘신데 여단장님 가끔 가다 본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성경을 그 보시는 이유가 뭡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왜 보십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자기는 예수님처럼 great leader. 그러니까 그분이 이제 여단장이니까 그 뭡니까? 커맨더잖아요. 그죠? 커맨더니까 예수님처럼 나도 great leader. 훌륭한 지도자가 나도 훌륭한 리더가 되고 싶어서 가끔가다 이렇게 본다. 그럼 그거는 전혀 이거하고는 상관없는 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다양한 목적과 생각을 가지고 뭐 보는 것은 자유입니다. 누구에게나 뭐 성경은 볼 수 있는 책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우리가 성경을 보는 이유는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분명히 얘기하고 있듯이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증거를 우리가 알아서 뭐 하고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생명, 영원한 생명을 얻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보아야 되는 것이고 이해해야 되는 것이고 알아야 되는 것이다. 되십니까? 이해가? 네. 그런데 자 40절 봅시다. 그런데 너희가 하나님의 생명인 영원한 생명을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한다 원하지 않는다? 원치 않는다. 예, 다양한 이유가 있을 수 있겠죠. 그죠? 나 바빠서 좀 내년에 할게. 한 3년 후에 할게. 내가 리타이어 한다. 그러면 이건 어떻게 되는 겁니까? 하나님 뭐라고 하냐? 오늘 밤 내가 네 생명을 가지고 갈지도 모르는데
그럼 넌 지금 지금까지 살아온 게 뭐가 되느냐 이렇게 이렇게 부자한테 야고보서에 보면 이렇게 얘기한다고요. 그러면서 인생은 뭐와 같다라고 야고보서에서 얘기하냐면 아침에 이슬과 같다 이렇게 얘기해요. 이슬. 아침에 이슬은 뭡니까? 잠깐 있다가 해가 뜨면 이슬은 마르지 않습니까? 네. 그렇게 인생을 비유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많이 남은 줄 알고 있지만 사실 우리 집사님도 그러하시고 자매님도 그러하시고 저보다 연장자시지 않습니까? 이렇게 기른 건 아니라는 것은 다 우리가 알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목숨을 갖고 있는 동안에 반드시 이것을 이루어야 됩니다. 그 사람을 지혜로운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이것을 모르는 사람은 자기가 지혜롭다고 생각하죠. 자기가 지혜롭다고. 근데 하나님의 눈에는 그 사람은 바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니 내가 이걸 주려고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이걸 받으려고 하지 않고 그냥 캔디만 하나 먹고 말려고 이렇게 세상적인 것에 관심을 꼭 다 없어질 것이야. 너는 반드시 이것을 가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나님은 오늘도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문제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데 너희가 뭐 한다고요? 하는 행동을 보니까 원하는 행동이 아니야. 들으려고 하질 않아. 믿으려고 하질 않아. 살려고 하질 않아. 그러면서 갖고 싶기는 해. 아, 이게 원하지 않는도다. 그걸 원하지 않는 거야, 네가. 이렇게 이제 하나님은 말씀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말씀하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원하지 않는다는 건 그건 뭐라는 겁니까? 나 하나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라고 하는 거는 그건 뭐라는 겁니까? 말로만 하는 것이 너희 속에 있다 없다. 예. 네. 아, 나 하나님 사랑하는데요. 네 모습을 보니까 들으려고 하지도 않고 믿으려고 하지 않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지도 않는 걸 보니까 너는 원한다고 하지만 원하지 않고 있고 너는 나를 사랑한다고 수십 번 얘기는 하지만 나 그건 너 믿을 수 없어. 네 속에 없음을 나는 알았어. 이렇게 주님은 말씀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나는 주님께서는 아버지의 이름으로 왔는데 너희가 여기서 너희라는 것은 이거를 듣는 이제 예수님 오실 당시에 그 사람들을 말합니다. 너희가 뭐 하지 않았다고요? 영접하지 않아. 영접하지 않는다는 건 뭡니까? 들으려고 하잖아 내 말을. 내 말에 대해서 믿으려고 하지 않아. 내가 얘기한 대로 아버지가 얘기해 주신 모든 것을 니들이 듣고 살려고 하질 않아 이 얘기입니다. 영접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만일 다른 사람이 자기 이름으로 오면 영접하리라. 그러면 이 다른 사람은 뭐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다른 것에 대해서 얘기할까요? 네. 성령에 대해서 설사 얘기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에 대해서 얘기하지 않고 성경을 가지고 다른 것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죠. 네. 그런 것까지 다 포함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면 너의 귀에 듣기 좋고 너의 입맛에 좋은 것들을 이렇게 주면은 뭐 한다고요? 영접할 것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접한다라는 것은 바로 듣고 믿고 살아가는 이 전체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고 하나님의 생명을 얻기 위하여 우리가 성경을 듣고 상고해야 되는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네. 예, 그렇습니다. 우리가 저렇게 방패에 살아오니까 저걸 다 해요. 그 목적을 우리가 말씀을 깨뜨리고 있는 속이 꾹 찔리게 그 목적을 우리가 이루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루지 않는 이것을 이루고자 하는 목적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아까도 저번에도 제가 자매님께 말씀드렸듯이 믿음 생활이라는 것은 바로 이것을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믿는 대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근데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뭡니까? 종교 생활이라는 것은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하나님 사랑한다라고는 얘기하지만 내 속에 그것이 있다 없다. 내 속에는 없는 겁니다. 네, 그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살아왔어요, 당연히. 네.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방향을 바꿔야 돼. 쉽지
쉽지는 않지 않다는 바꿔야 됩니다. 그렇죠. 쉽지는 않습니다. 맞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살아온 라이프 스타일이 있고 패턴. 습관이 있고 네, 패턴이 있기 때문에 하루아침에 되지는 않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루아침에 되지 않는다고 안 할 것은 아닙니다. 반드시 해야 되는 일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겁니까? 나를 위한 겁니까? 결과적으로는 나를 위한 것입니다. 왜?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거든요. 하나님은 주고자 하시는데 내가 받을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되는 거죠. 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런 그 생각을 가지고 한번 하나하나 한번 이 말씀을 가지고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네 삶은 성경 3 안에서 했습니다. 성경이라고 했을 때 뭐라고 이 헬라어는 성경을 얘기하고 있냐면 뭐라고 얘기한 단어가요? 그라페 합니다. 따라해보시죠. 그라페. 그라페. 네, 그라페. 그라페. 그라페 안에서, 즉 성경삼 안에서. 성경삼 안에서 하는데요. 아까도 이 성경은 누구에 관한 증거라고 되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증거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 성경을 살펴보는데 누가복음 24장 27절 한번 보겠습니다. 25절부터 한번 보죠. 같이 한번 읽을까요? 가라사대 미련하고 선지자들의 말한 모든 것을 마음에 더디 믿는 자들이여, 그리스도가 이런 고난을 받고 자기의 영광에 들어가야 할 것이 아니냐 하시고, 이에 모세와 및 모든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 모든 성경에 쓴 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설명하시리라. 이 누가복음 24장은 어떤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 죽으시고 사흘 안에 부활하셨는데 제자들이 그 부활하신 주님을 아직 만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로 가는 중이냐면 엠마오로 가는 길에 예수님께서 나타나셨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셨습니다. 여기 보면 십자들을 보면 그날에 저희 중 둘이 그러니까 제자들 둘이 예루살렘에서 25리 되는 엠마오라 하는 촌으로 가면서 이 모든 된 일을 서로 이야기하더라. 이 모든 된 일은 주님의 십자가에 죽으신 일을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희가 서로 이야기하며 문의할 때에 여기서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가까이 이르러서 저희와 같이 동행하시는데 저희의 눈이 어떻게 됐다고요? 눈이 가리워져서 예수님인 줄 알아보지 못하고 있다. 네. 그런 상황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다시 무슨 얘기를 하십니까?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고난을 받게 돼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고, 그 다음에 모세와 선지자의 글로 시작하여서 모든 성경에 쓴 바 누구에 관한 것이라고요? 자기에 관한 것을 자세히 모였다? 설명을 해주셨다. 그러니까 아까도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그죠? 그러니까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신약입니까? 구약입니까? 이 모세와 선지자의 글은 어디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까? 이 구약이 기록되어 있죠. 그죠? 네, 구약이 기록. 그 다음에 이제 신약은 예수님의 탄생과 죽으심과 부활과 사도들의 행적을 쭉 기록한 것이 이제 신약의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구약의 모세와 선지자의 글이 누구에 대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 삶이라고 했을 때 성경이라는 것은 금방 얘기했듯이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는데 이 전체가 뭐에 대한 것이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을 단순히 하나의 스토리, 다윗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응? 이 짱돌을 가지고 말이야 골리앗을 탁 던져가지고 죽였다 하더라. 그건 하나의 역사적인 그 하나의 스토리로 읽는 것이죠, 그죠? 그 안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해야 됩니까? 그 안에 역시 그 안에서 역시도 뭐를 발견해야 됩니까? 용기. 예, 용기가 아니라 그에 관한 것,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을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게 배웠어. 예, 용기를 배웠어. 용기, 예, 용기 있는 행동입니다. 맞습니다. 예, 신앙에도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용기가 필요합니다. 예, 근데 그 용기는 어떤 용기가 되어야 되겠습니까? 예, 하나님의 용기가 되어야 되겠죠. 하나님. 그래서 모든 성경은 누구에 관한 것이냐?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것이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계셔서 영원한 생명을 주시고자 하는 것을 우리가 이해하고 들음으로써 믿고 이제 성경이 무엇을 어떻게 살기를 원하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시작이다.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좀 이해가 되시죠? 지금 이해가 되네요. 왜냐면 양쪽을 같이 배우니까 예. 옛날에 배웠던 거하고 비교를 많이 하니까 이해가 참 되네요. 예. 실천하는 건 이제 어렵지. 듣는 거는 빠르지. 예. 먼저는 뭐부터 해야 된다고요? 들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마지막으로 로마서 10장을 가면 17절을 같이 한번 읽을까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자, 믿음은 어디서 난다고요? 여기를 보십시오. 믿음은 어디서? 들음에서 나. 들음으로서. 네, 들음으로서. 근데 뭐를 들어야 된다? 그리스도의 뭐를 들어야 된다고요? 말씀. 네, 말씀을 들어야 된다. 자, 우리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한번 봅시다. 자, 여기 그리스도의 말씀 했을 때, 이 말씀이라는 그 돼 있는 원어가, 이제 원어를 아직 안 해서 그런데, 여기 말씀은 뭐냐? 제가 뭐라고 썼습니까? 크레마라는 데 말씀. 크레마 말씀. 크레마. 이제 이렇게 쓰이죠. 그치? 그러니까 이 흐레마 말씀을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야 뭐가 생긴다고요? 믿음이 생기고 믿어야 뭐 한다고요? 삶을 삶으로 영생의 열매를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요 영생의 열매까지 가기 위한 그리스도의 말씀 안에는 그럼 뭐가 있다는 겁니까? 영생이 있다는 얘기죠. 왜?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는다고 뭘 듣는다는 거예요? 영생을 듣는다는 겁니다. 그죠? 믿어서, 살아서 당연히 열매를. 그러니까, 콩 심은 데? 자, 보십시오. 야, 이거 보세요. 콩 심은 데? 풍나죠. 팥 심은 데? 풍나죠. 그러니까 이거는 뭡니까? 말씀이 심겨지는 거죠. 내 안에. 듣는다는 건 뭐예요? 씨가? 이렇게 심겨지는 거예요. 씨가 되게 심겨지는 거예요, 씨가. 자, 그럼 그리스도의 말씀은 뭐라고요? 크레마 했죠. 크레마. 요한복음 6장 63절로 갑니다. 63절 읽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합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자, 너희에게 이른 말 했죠. 내가 이르는 너희에게 이르는 뭐라고요? 말이 똑같은 글자. 그리스도의 말씀 크레마.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이르는 크레마가 뭐라고요? 영이요. 그죠? 영이요 뭐라고요? 생명이다. 그렇죠? 근데 이것은 뭐라고요? 살리는 것이다. 그죠? 살리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살리는 것이 뭐라고요? 말이라고요. 말이 살린다고요. 그죠? 말이 살린다고요.
이런 말 말고요. 이 말이 누구 말입니까? 그리스도의 말.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 말씀 금방 우리가 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이 뭐라고요? 영이고 생명인데 그게 뭐 하는 거라고요? 살리는 거. 살리는 거죠. 살리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 흐레마가 영이요 생명인데 내 안에 내 귀에 뭐로 들어오는 겁니까? 말씀이 곧 영이요 말씀이 생명이 돼서 들어와서 믿어서 살면은 당연히 열매가 맺히겠죠. 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이게 이제 뿌리죠. 뿌리에서 양분을 해서 나무가 커서 이렇게 열매가 주렁주렁주렁 맺히는 거죠. 이해되십니까? 그럼 다시 로마서 10장으로 갑니다. 로마라고 끝납니다. 자, 그러니까 보십시오. 믿음은 들음이라고 그랬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 그리스도의 말씀인 흐레마. 흐레마. 흐레마는 살리는 것이에요. 살리는 것. 영원한 생명입니다. 네. 말마음했는데, 자, 말마음했는데, 그렇죠? 들었다, 안 들었다? 저희가? 듣지 않았다. 듣지 않았다. 그러니까, 뭐부터 시작하는 겁니까? 들어야 돼요. 안 들으면 안 돼요. 왜 들어야 되냐면, 혼자 읽어서 알 수 있다, 없다? 없다. 에이, 이 읽어가지고 되는 일이면 교회에 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야, 난 집에서 신앙생활 할래. 교회에서, 교회 안 나올래. 나는 집에서 해도 돼.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된다는 얘기입니까? 안 되지. 죽었다 깨나도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 성경이 그럴 것 같으면 열심히 읽어. 그러면 돼. 이렇게 성경이 써 있어야 되는데, show it to me. Where is it? 그런 얘기는 없다는 얘기를 물지 이걸 읽었을 때 그러니까. 세상적으로 네. 이 연결을 시키면 이해를 하지 우리가 이렇게 살아왔으니까 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이제 조금씩 위로 올라갑니다 자 이제 들으면서 이렇게 그 순종치 않았다 그랬죠 그죠 전하는 것을 믿지 않았다 이렇게 했죠 그죠 그런데 네. 자 근데 이제 전해야 돼요 그죠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뭐 하는 겁니까? 들을 수가 있죠. 그죠? 전해야 듣죠. 왜? 내가 읽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자, 그러면 이 전하는 사람은 뭐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까? 보내심. 네,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자, 요 말을 하는 사람이 있는데 요 사람은 이제 전하는 자입니다. 그죠? 전하는 자. 전하는 자는 어떻게 된다고요? 보내심을 받아야 돼요. 누가 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리스도 예수가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내야 된다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아야 전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지 않고 전하는 자는 그러면 뭐라는 거예요? 이거를 이 그리스도의 말씀을 갖고 있다 안 갖고 있다?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갖고 있지 않다는 건 뭘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 사람은 이거를 갖고 있지 않다는 거예요. 이거를 갖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얘기하지 않고 다른 얘기한단 말이에요. 신문에 난 얘기 좀 잠깐 설교에도 얘기하고 이런 저런 거 좀 섞어가지고 얘기할 수밖에 없단 말이에요. 왜? 나도 안 갖고 있는데 내가 갖고 있질 않은데 누구한테 그거를 줄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보내심을 받은 자는 그리스도 예수의 생명을 가지고 있는 자라는 거죠. 자, 계속합니다. 위로 갑니다. 그래서 보내심을 받은 사람으로부터 뭐 해야 됩니까? 믿어야 된다고. 그죠? 믿어야 된다고. 믿어야. 저희가 믿지 않은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그러니까 들으려면 뭐 해야 된다고요? 들어서 믿어야 된다고요. 그죠? 네. 그럼 들어서 믿죠. 이렇게. 그죠? 자. 그 다음에 뭡니까? 14절. 믿지 아니하는 일을 어찌 부르리요? 듣지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했어요. 그러니까 전파하는 자가 있어야 듣고 들어야 믿고 믿어야 뭐 한다고요? 부를 수 있다. 그래서 불러야 뭐 한다? 구원을 얻는다.
그러니까 부른다는 것이 무엇이냐? 부른다는 게 뭐라고요? 산다는 거다. 부르려면 뭐 해야 돼? 입을 열어야죠. 입을 열어야지. 그러니까 부른다라는 건 뭐예요? 증거한다라는 거예요. 증거. 내 안에 이렇게 이렇게 해서 이루어졌다라는 걸 뭐예요? 증거.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에서도 보면 간증이라는 걸 하지 않습니까? 간증이라는 거 얘기하면 뭐 얘기합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고 어떻게 예수님 만났고 어떻게 해요? 자기 얘기만 한다고요. 그렇죠? 간증이라는 건 뭐가 돼야 되냐면 자기 얘기도 필요하지만 자기 역사 얘기도 필요하지만 나는 어떻게 해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어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다 라는 것을 증거하는 게 간증입니다. 내 안에 이루어진 사실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새하늘과 새 땅이 되었고 내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신부 새 예루살렘 성이 되었는지 증거할 수 있고 간증할 수 있어야 된다. 그 사람이 뭐 가졌다고요? 네. 왜? 부른다라는 건 꼭 뭐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전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산다는 거는 뭐 하는 거예요? 보내심을 받아서 전하는 자가 돼서 또 다른 자에게 뭐예요? 듣게 해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사이클이 하나님의 삶을 살아가는 영원한 생명을 가진 사람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믿음 생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저번에도 제가 자매님께 말씀드렸지, 종교 생활과 믿음 생활은 이렇게 다릅니다. 그렇습니다.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한다고 되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이 과정이 이루어져야만이 또 이 과정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주는 자가 전하는 자입니다. 그것을 이룰 수 있게 도와줄 수 없다면 그 자는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라 자기 그냥 생각으로 자기 입으로 전하는 자, 여기서 딱 끊어진 거고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부른다는, 증거한다는 것은 곧 전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왜? 내가 뭘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제는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소유했기 때문에 이 때문에 그가 증거하는 내용이 하나님의 생명과 하나님의 영생에 대한 증거가 아니라면 그 자는 하나님으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자가 아니게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구원을 얻는 과정에 대해서 차근차근해서 어떻게 구원을 얻는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가 구원을 얻는다 그 과정이 이 과정을 통해서 되어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오시면 또 갖고 오십시오. 아니면 제가 또 프린트 해드리겠습니다. 생각보다 전도사님이 말씀하실 때는 굉장히 어렵게 들었는데 예. 이제 얼마만큼 제가 이제 기억을 하는지는 모르는데 조금 이해가 더 말씀 전할 그 할 때보다 더 조금 더 쉬운 것 같네요. 왜냐하면 굉장히 어렵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렇게 보면서 하니까 또 제가 왜냐면 해주니까 그냥 말씀하실 때는 예. 도대체 아무것도 모르는데 성경을 지금 20년 동안 저때 그 거기서 딱 두 번 열어보고 지금 오늘 예. 먼지 앉을까봐 이거 누가 중고로 이렇게 싸줬다가 갖고 나온 그냥 갖고 나왔는데 예. 예. 어렵게 생각했지 옛날에는 예. 저때 그 말씀은 어렵지가 않습니다. 어렵지는 않는데 이제 내 마음을 뭐 해야 되니까 그 말씀에 화합시켜. 네, 그게 어려운 거죠. 화합시켜. 네, 그게 어렵지. 이제 그게 잘 안 될 때는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또 배운 것이 조금 아무래도 20년 전에 하나님한테 조금 좀 가까웠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 똑같은 말씀을 예. 그래서 모에서 제가 젊었을 때 모에서 일했는데 그 모에서 같이 일하던 사람이 여호와 증인인데 이제 그 사람은